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자기 운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데 왜 자꾸 운 얘기하느냐. 그런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운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면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라면, 했다면은 운은 바뀌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 자꾸 대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거의가 잘못된 생각이다. 연운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지 거의가 쓰지를 못할 것이다.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용신과 희귀신이라고 하는 이 배합, 너는 무엇을 갖추었느냐,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은 각 분야에 최고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인데, 특히 뭐 연예계, 정치계, 뭐 경제계, 소위 최고라는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 봤자 대운을 한 시간이라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운에 매달리느냐? 상담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 운의 부질없음이 보이게 된다. 원령과 용신, 그리고 희귀신 이상은 써먹지 않을 것이다. 써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계속 대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대운을 자꾸 공부하라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38선이 생기고 50년 이상 전쟁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혹시 내가 태어나서 자기를 고치려고 단 10분이라도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고 죽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대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나? 원령이죠. 무엇을 봤냐? 무엇을 봤냐? 라고 했는데, 무토를 봤으면 임수, 병화를 봐야 돼요. 만약에 기토, 계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기토 계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박사를 받으려고 하겠죠. 너는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이 바라다 보는 시각이 뭐고, 세상을 바라다 보는 느낌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 가슴 속에 있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본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네가 진짜 원래 타고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냥 그런 것은 없다. 무임을 봤으면은, 무임을 봤으면 저쪽 세상으로 가야 된다. 아이가 인에서 태어나서 갑자기 해로 갔으면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해로 갔으니까 임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목이 아니라 경금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상품이 나온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신상품, 신개발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을 봤으면 백화점 사장이 됐을 것이다. 학생을 본 게, 이 노래에 태어나서 학생을 본 것이 아니라 운이
거꾸로 갔어. 해로 갔으니까 물건을 본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경에서는 신상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선비가 갓을 쓰고 시장에 나갔어. 뜻은 글공부에 있지만 생존 때문에 시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우면은 가서 공부를 해라. 지칠 때마다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움에 대한 가격, 향수에 대한 가격을 인에다가 지불하고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생존 배경과 생활 배경이 다르듯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과 뜻, 행동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우는 볼 것도 없다. 천만분의 일이라도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먹고 자고 하지만 단 한 시간도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대운과 연운은 볼 필요가 없다. 딱 한 시간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사주는 그 사람 사주는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 투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났으면 인월 용신이라고 하고 월령이라고 하고 이 3번을 희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월이면은 계수 간목 병화로다가 살아야 되는데 대운이 만약에 추절로 가니까 대운이 추절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이 해로 갔으니까 귀신으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은 그냥 상경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 사람들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에 맞추어서 그 환경이 아니라 내 성질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맞추는 것을 기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는 것. 희신은 자연인, 본연인 내 뜻대로 맞추는 걸 희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술년에는 또 무토를 만났어. 그러면 월령에 가서 만나야 돼요. 월령에 가기 전에 먼저 뭐를 만나요? 임수 혹은 병화를 만나야 되겠죠. 임수를 만나면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새로운 시장에 맞추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인월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갑목이라는 어른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 대 기업의 영업을 하러 가야 돼요. 개인 영업의 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다가 왕세 강약을 넣어서 특별히 말할 것은 뭐 나중에 왕세 강약에 따라서 조정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갑목에게 계수 대신 임수가 온 거예요. 토국수를 춘절에 한 게 아니라 추절에 한 거예요. 추동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곳에 마음을 두고 생존 환경은 저쪽 임수에 가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늘 두 갈래로 살지 않느냐.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연애자평에서는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갖추었느냐. 자평진전 용신편에서 나오는 배합이에요. 그리고 너는 무엇을 터득하고 있느냐? 대운과 세운이죠. 명리학에서는 대운과 세운을 설명한 것은 없어요. 전무해요.
맘대로 만드는 선생 만나서 맘대로 만들어 오면 안 돼요. 이유는 어떻고 저유는 어떻고 막 그런 설명도 없이 내용도 없는데 맘대로 자기들끼리 맘대로 만들고 창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주 보다가 운을 궁금해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맘대로 막 짜짓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의 결점이나 어떤 그 장점을 찾아서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전부 운이 되는 거예요. 운 따라서 사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사주를 보지 말고 운이라는 과목만 그냥 맞추어서 보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토국수, 목국토를 공부해야 돼요. 무임이면은 갑목이 나오니 공부를 해야 된다. 갑목은 지식이다. 그래서 무인갑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공부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고를 다루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공부를 해야 되고 상품을 팔아야 되니 경금을 팔아야죠. 이거 원령에 맞춘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갑목을 팔려면 기계갑, 계갑으로다가 갑목을 팔아야 되지만 무임으로 갑목을 파는 것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갖춘 것은 인월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인월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거죠. 천간에 만약에 을목이 있으면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공부만 할게 아니라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펼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월에 태어나도 무인갑이 천간에 있으면은 경영학과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있으면 실무를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령은 인월이니까 갑목이고 인식은 기토가 하는 게 아니라 무토가 했고, 끌어안은 기운은 임수죠. 그러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지식적 배경에 태어나서 지식을 닦아야 되는데, 배합이 무임이면은 상품 유통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 쌓아야 된다는 의미세요. 그리고 기임이면은 국내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쌓아야 된다. 무토가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상생상극이에요. 그래서 십정격의 상생상극은 정관격은 관인상생, 형관격은 살인상생, 정인격은 관인상생, 편인격은 살인상생. 그리고 걸록과 양인격 모두 6개가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는 식상생제예요. 이 격을 고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첫 번째 재생관, 재생살이라고 하는 격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죠. 그리고 재생관, 재생살을 갖추어서 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 관인상생이 유지되기 위해서, 식상생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있고 상생식이 있는데 상생식은 딱네 가지밖에 없어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제, 상관생제. 요네 가지예요. 요거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인상생, 그리고 상관생제는 재생관을 해야 되고, 살인상생, 식신생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살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역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관생제는, 관인상생은 상관을 제압하면 실력이, 뛰어난다, 공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생관을 했으면 비겁을 제어해야 영역이나 지위가 남들보다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쟁이에요.
경쟁을 할 때 남보다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성과 식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남보다가 영역이나 그 범위가 혹은 지위나 이런 확장성 있는 경쟁력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비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비겁을 제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희귀신화 시킬 때는 조금씩은 이제 다르죠.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제, 상관생제는 자기가 자기와의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상극을 할 때는 남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을 제어한다거나 비겁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거는 경쟁을 하는 거죠. 남과 이런 식으로 항상 상생 상극으로 보면 되는데 기준은 항상 원령 격에서 출발이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죠. 정관이라는 사상에 맞추어서 즉 국가라면은 왕의 입장에서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편관은 제하고 상관도 제하고 편인도 제하고 양인도 제하고 걸록도 제하는 것은 정관의 입장에 맞춘 거지 각 개인에게 맞춘 것은 아니다. 천년 동안 면면이 내려온 것이지만 21세기를 살고자 한다면 현대사회를 살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을 과감하게 버려도 관계가 없다. 상관은 상관생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왕에게 맞추려면 상관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에게 맞춰야죠. 그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왕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에게 맞추는, 나에게 맞추는 건 상관생제를 하면 되는 거죠. 용신이라고 하는 현대적 개념, 격국이라고 하는 현대적 개념에서 용신을 해체시키고 격국을 해체시키는 근데 필요한 두 가지 내용 외에는 명리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관격이 상관생제가 되는 이유, 상관격이 관인상생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정관격이 상관생제로 바뀌지 않고 식신생제로 바뀌는 이유는 또 어떻고 상관격이 관인상생으로 가지 않고 살인상생으로 가는 이유는 재관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급상이나 인비식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언가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기가 세운 목적만을 세우고 착실하게 살다가 죽는 이유는 무언가 사회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것을 이루는 이유는 이런 모든 결론을 내리려면 토국수를 해라. 그리고 목국토를 하고 그리고 토생금을 해라. 그런 다음에 화생토 해라. 응용하고 그리고 나서 목생화 화극금 해라. 화극금이라는 게 토생 화생토 토생금을 화극금이라고 해요. 육신은 원령을 보고 상생을 하고 오행은 원령 용신을 보고 상생을 해라. 상생 순서는 토를 먼저 들이대고 시작을 하셔라. 간목월령이 태어났으면 간목을 해야 되니까 먼저 목국토를 하려면은 목국토 하기 위해선 토국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월령을 보고 용신을 잡아야 상생상극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격을 잡아야 상생상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리학의 상생상극이라는 뜻이죠. 토국수와 화생토로 뭘 하는지. 토국수와 화생토는 네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토국수에서는 목국토를 하는지 토생금을 하는지. 화생토 하기 위해서는 목생화 하는지 화극금 하는지
알아야 돼요. 토국수 해가지고 목국토 하는지 토생검 하는지, 화생토에서는 목생호 하는지 토생검 하는지 구분하면은 적성이 나와요. 육신의 상생상극을 하게 되면 진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사주를 보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생상극이 되고 모든 운은 거기서 찾아낸 순서에 맞추어서 보면 되죠. 만약에 2018년도 사주에 찾아낸 것이 토국수 수생목이 안 되었다면 2018년은 2016년 병신년에 하던 걸 그냥 그대로 계속한다는 뜻이니 변화가 없다는 의미세요. 오늘 공부한 것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운을 보는 것까지 육신을 가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